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447번째 시간 열왕기상 6장 25절 다른 그룹도 10유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26절 이 그룹의 높이가 10유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.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. 29절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0절 레위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.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.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36절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. 37절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.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.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절 기둥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4절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5절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6절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브루크레인 땡큐.